가장 가장 더럽고 추한 수치의 내 존재로 투자하는 거. 그래서 더럽다고. 막 구역질하고 똥 보면 일어나 기들 되게 더럽다고 느낀 아기들은 자기 존재의 수치가 큰 거예요. 자기는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가장 가장 더럽고 추한 수치의 내 존재로 투자하는 거. 자기 존재를 수치 주지 않는 아가는 똥을 봐도 똥이구나. 자, 우리 기는 오늘 헤라 엄마랑 대담. 네. 똥? 똥이야? 네, 똥에 대해서. 요즘 엄마가 자주 그리시는 주제예요. 그래, 어제도 네. 엄청 계속 그렸어. 이 똥에 대해서. 자, 이 똥이 왜 똥을 자꾸 그리고 지금 이게 1호 똥이야. 진짜 실질적인 느낌으로 그린. 정말 진짜 똥 같잖아. 걷다가 네. 막 이렇게 살기로 피를 뿌리고. 이 피 뿌리는 이거는 살기거든. 죽이고 싶은 마음. 이 똥을 보면서 더럽다고 할 때 만물을 물질로 볼 때는 그게 이건 똥이고 이건 내 몸이고 그렇지만 내 존재는 물질의 존재가 아니거든. 마음이거든.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나로 투사해. 네. 그래서 똥을 보면 더러운 내 존재로 투사하는 거야 이게. 더러운 내 존재. 가장 가장 더럽고 추한 수치의 내 존재로 투사하는 거야.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똥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막 구역질하고 똥 보면 일어나기들 되게 더럽다고 네. 느끼는 아기들은 자기 존재의 수치가 큰 거예요. 자기는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그 거부감 때문에 역겨움에 매스꺼. 근데 그런 자기 존재를 수치 주지 않는 아가는 똥을 봐도 똥이구나. 그냥 그렇게 인식해. 투사가 없는 아기는. 아주 어린 아기는 투사하지 않지. 네. 똥 갖고 막 놀잖아. 사람처럼. 네. 쥐똥 갖고 놀고 막. 투사하지 않으니까. 투사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자기가 똥이라고. 진짜 저 이거 사기 싫었는데. 너무 똥이 리얼하잖아요. 엄마. 아 정말. 리얼하게 그렸어. 이거 산 순간 경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에 똥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맞는 거지. 나는 똥 그리 그릴 때 진짜 똥 냄새 맡어. 아, 정말 구역질이 나면서. 구역질이 나고 막 그 똥 네. 냄새를 맡으면서 막 그린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런 나를 죽이고 싶은 네. 살기를 네. 이 그림이 지금 청산하는 거야. 내가 이 피를 뿌리면 네. 그림은 무의식으로 들어가거든. 네. 마음을 그리는 거라. 그래서 내 그림은 무의식으로 들어가. 피를 뿌리는 순간 이게 가야꺼야. 생각 피를 뿌리는 순간 니네 집안의 그 성수치 네. 그 죽이고 싶은 살기를 빼내는 거지. 이걸 막 뿌려서 그게 똥냄새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빈이도 여성성의 네. 수치 그릴 때 그 네. 고추 그림에다 피를 뿌렸더니 얘가 바로 한 시간 후에 전화와서 아프다고 한 게 살이 나가는 개살기. 죽이고 싶은 살기. 이렇게 더러운 나를 죽이고 싶은 살기. 더러운 나를 나라고 용인해야 되거든. 그래야 존경스러운 나도 사랑스러운 나도 나라고 인정이 되는데 더러운 존재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똥은 존재의 수치를 의미해요. 근데 수치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왜냐하면 우리가 차크라를 보면 여기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있지? 네. 여기가 가장 존귀함이야. 1차크라가 가장 수치야. 그래서 거기 똥꼬가 있고 생식기가 있어. 그 똥꼬에서 나온 똥과 그 생식기의 섹스는 네. 가장 수치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느껴져. 그래서 똥과 섹스가 성이. 그래서 쭉 이렇게 그 느낌을 그 차크라는 그 느낌이 느낌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 에너지가 도는 곳이고 그게 정화되고 또 생멸을 거듭하는 곳이에요. 그걸 통해 이 세상이 만들어져. 그 느낌으로 똥을 보면 더럽다는 느낌이 이제 1차크라부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가 뚫리면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마음 공부할 때 반복되잖아. 더럽다는 관념이 한번 예전에 청산했었지? 네, 또 오고 또 더 깊어지면서 이렇게 뚫리는 거야. 이렇게 한번 쫙 뚫리고 또 뚫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똥은 똥꼬에서 나와요. 1차크라 근처 제일 아랫부분 그래서 가장 그 수치 에너지 더럽다는 에너지를 많이 그 에너지를 투사하는 거야. 자기 존재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실 때 직장암이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대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양이 차니까 이게 똥이 이제 뭐지? 변비처럼 배출이 안 되니까 이게 복수가 차는 거예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가족력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대장 직장 검사를 맡자고 가족끼리 약속을 했었거든요. 올해 초에 아버지가 이제 또 대장 검사 했었어요. 근데 용종을 12개가 떼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수치가 고여있나 봐요. 그렇지. 거기 대장의 그 수치가 존재의 수치. 네. 그 수치 살기. 그거를 수치를 수치 에너지를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네. 수치의 마음을 나는 마음의 존재고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네. 그게 배출이 되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치는 거부하거든. 더럽다는 네. 수치. 어우 내가 아니야. 나는 이 몸뚱이가 나야 하고 그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버리니까 그게 고이면서 에너지가 고이면 물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혹이나 용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무의식 정화하고 치유하는 그림이잖아. 네. 그러니까 저런 더러운 수치 에너지 마음이지 나라는 존재 마음을 죽이고 싶은 살기 인정 안 하는 살기를 네, 네. 청산시키려고 그린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면 그 이게 장에서 가스 같은 게 배출이 아마 될 거야. 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림을 앞에 놓고 전화하는데 저희 줄이 다 엄마가 이제 밀양박씨, 저희도 엄마가 밀양박씨고 제 아버지가 방상임이신데 이쪽 진짜 초토화가 된 거예요. 다들 저라면서 너무 가스가 나오니까 계속 들락날락 방구가 나오고 네. 그 수치에는 제가 고여있던 게 막 네. 빠지는 거야. 네. 그러면서 막 방구가 나오고 막 네. 계속 그러는 거지. 제 옆주도 다 초토화가 되고 다들 대장이 막 꼬룩꼬룩 되니까 집중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치유 그림이라 무의식에 들어가는 그림이라 그래. 그래서 요 그 근데 봐봐 그 똥 같은 경우에는 똥꾸꾸면 얼마나 좋아해. 그렇죠. 왜 똥꾸꾸를 꿨다는 얘기는 이미 수치가 배출되는 거잖아. 인정한 거잖아. 그리고 똥꾸꾸면 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 수치를 인정하고 똥의 수치를 인정하고 그게 배출이 되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좋은 일을 뭐 돈 들어오거나 뭐, 네. 뭐 결실을 맺거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 수치를 인정해야 내가 존귀함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출세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그 살기 청산을 위해서 이 똥을 그리는 거야. 똥을 보고 벌써 구역질이 난다. 네. 그러면 벌써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애고가 네. 그 수치를 죽이고 싶어하는 애고가 있는 거죠. 내 나라고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똥을 보고 더럽다고 여기는 애고는 또 한 가지 성의 그림을 보면 더럽다고 여겨요. 네. 그 현진님이 그 황금 보지 그림을 앞에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이 그림 놓고 절하는데 보지 그림 보는 순간 성기가 너무 더럽다 마음이 올라면서 정말 잘라버리고 싶고 막 갈갈이 다 막 이렇게 가장 수치주고 더럽다고 네. 생각하는 왜냐면 앞쪽에 생식기고 뒤쪽에 항문이잖아. 네. 거기서 나오는 그 똥의 배출물과 그 성 섹스가 더럽다와 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문 섹스라든가 네. 아니면 막 그 변태적인 사람들 막 똥을 갖고 막 먹기도 하고 섹스 때 막 바르고 막 네. 이런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그게 뭐냐면 그 다 연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내가 올린 그림 중에 수영복을 입었지만 꼭 알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네. 일부러 이제 약간 착시 효과로 수영복을 원피스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딱 올린 사진을 보면서 거부감이 들고 수치와 더럽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건 존재거든. 그 존재를 그렇게 수치주는 거야. 알몸은 바로 섹스를 연상해버려. 네. 아니 빨가벗었다고 항상 섹스하나? 근데 벌써 얼마나 성에 집착을 하는지 빨가벗었으면 벌써 성을 연상해버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를 버렸던지 버리니까 집착하는 거죠. 더러운 존재로. 똥만 봐도 추사가 되네. 더러운 자기 존재라고. 그리고 역겨움이 올라오네. 벌거벗은 모습만 봐도 저게 성과 연관이 돼서 바로 더럽다가 연상이 되고 사실은 더러운 마음 그거를 가장 수치스러운 마음의 밑바닥인 그 더럽다 존재가 더럽다는 마음을 청산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똥이야. 똥과 성. 성이요? 성도 더럽다는 섹스는 더럽다. 네 어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 절하면서 영화 이제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 영화를 봤는데 그 통을 영화의 주제가 성기에 대한 집착, 오르가즘에 대한 집착, 성에 대한 집착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다들 더럽다고 너무 뜨고 구역질이 나고 특히 막 그 첫 장면에 이제 아버지가 반한피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한 몫으로 남편의 성기를 짜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더러운 씨앗인 아들의 성기를 잘라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남편이 막 어떻게든 찾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부인이 그 성기를 씹어 먹어보는 그 장면에서 다들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막 그러니까 막 그 어떤 그런 동물적인 행위 네. 막 이게 인육을 먹고 네. 막 예전에 덴마크의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죽여서 다 먹었다고 그래서 막 세계 해외 토핑 나오고 막 네. 그런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더럽다는 동물성이 그 더럽다는 마음이 올라오지.
동물적인 어떤.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동물이잖아, 육체는. 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집착하면서도 내가 육체에 네. 집착하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수치주고. 똥 넣는 게 그게 똥 못 넣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럽다고 하면 어떡하잖아. 그럼 똥 넣지 말아야 되지. 근데 넣어야 되잖아. 필연적이잖아. 더러우면 필연적이에요. 섹스 안 하면 어떻게 돼? 섹스 안 하면은 자식이 없고 모든 종족은 변식을 못할 거고 인종은 멸족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꼭 해야 되고 아니 성기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어? 아무리 출세하고 학벌이 좋아도 안 하잖아. 네. 가장 수치스럽지 없으면. 네. 근데 또 있다고 수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럽고 수치스럽다가 가짠 거야. 이상한 거지. 없으면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네. 인터넷 달려있는 것 같다가 또 더럽다고 하는데 그 네. 더럽다고 하면서 그 더러움에 또 집착하는 게 인간이죠. 네. 더러울 때 성욕이 올라오고 더러울 때 추할 때 묘한 쾌감을 느끼고 뭐 변태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더러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만큼 집착도 심한 거예요. 집착이 심하지. 집착이 심하니까 반응하잖아. 네. 집착하는 아니 똥 뭐 똥이구나 하면 되는데 막 반응하는 거 집착하는 거야. 나는 내가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네. 나를 사랑하잖아. 네. 미워하기도 하지만 네. 나라는 존재한테 옷도 입히고 밥도 먹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움에 집착하고 있어. 얘를 좋아하고 있잖아. 네. 내 몸 자체가 더러움 자체인데. 그렇네요. 그렇잖아. 내 몸을 위해서 뭐 옷도 사입히고 뭐 하잖아. 근데 그 나라는 존재가 너무 더럽다고 여기면 나한테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더러움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게 수치를 떨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막 수치 주다가 이제 막 너무 그게 막 힘드니까 그냥 확 수치를 떨어버릴까? 막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은 마음. 자기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발버둥 치다가 네. 차라리 속 시원하게 까발리면 시원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옛날에 서울에서 그 세션했던 한 아가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쌍욕하는 게 너무 좋다고. 평생 쌍욕을 너무 참은 거야.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 관념이 너무 심하니까 네. 쌍욕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네. 근데 속에는 그 수치가 있거든. 자기 존재를 더럽다고. 그 욕하는 천박한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인정 안 해주고 참고 살다가 정말 너무 쌍욕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자 따라해. 이런 쌍녀나 시발녀나 개같으려나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나는 수치스럽다고 그 아기의 성품상 네라님 이러고 되게 교양 있고 고상한 애고거든. 네. 따라하는데 막 너무 잘하는 거야. 하고 나서 너무 시원하다고. 그냥 내가 그래. 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확 까발렸을 때 그 수치의 고가 죽으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막 그 영화 보면서 영화가 막 오직 섹스에 대한 집착, 성기에 대한 집착, 오르가즘에 대한 집착밖에 없으니까 뭔가 너무 들킬까 봐 두려우면서도 또 시원한 마음도 있고 좀 되게 이율배반적인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내 내면에 내가 성밖에 모르는 네. 그런 수치스러운 인간이라는 네. 마음이 있는데 네. 그 마음을 저렇게 까발려주니까 거부감이 들면서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에고도 그 에고고 성빙이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시원해. 그래 이미 다 까발려 참느냐고 힘들었다 가식 떠느냐고 나 이런 네. 인간이야 네. 까발리니까 또 시원함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그 더럽다는 존재로 투사하는 게 성도 섹스도 더럽다. 네. 똥도 더럽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놈. 네. 어? 막 이렇게 표현할 때. 네. 그리고 예전에 막 그 국회의원 예전에 아주 옛날 그 국회의원들 막 싸움질하다가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똥물을 퍼다가 막 더러운 인간들. 근데 왜 똥물을 퍼다가 그랬을까? 그 똥이 더럽다는 어떤 더럽다는 마음이 현실화돼서 물질로 나타난 게 똥이야. 상징이지. 모든 게 마음의 상징물로 현실에 나와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 하면 고귀하다는 마음의 상징물로 나와 네. 있는 거고. 또 상징물이 또 뭐가 있을까?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음의 상징, 네. 따뜻함의 상징. 이제 얼음은 차가움의 상징. 네. 뭐 이렇게 다 상징물이 있어요. 똑같죠. 그 똥도 더러움의 상징물로 와 있는 거야. 하지만 너무나 꼭 필요한 거야. 인간이 그 똥을 안 싸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더러워서 버리고 싶은데
절대 버릴 수는 없는 거야. 똥을 묻어 난리나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갈등 쪽에서 괴로운 거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야. 똥이 더러운데 더러운 게 나다. 그 마음, 더러운 마음이 나다.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막 그 마음을 수치 주고 두렵다고 하면서 버리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수치, 살기도 네. 올라오지만 두려움도 올라오고 같이. 네, 되게 올라와. 수치도 아까 두려움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아름답다도 마음이고 더럽다도 마음이구라는 게 뭔가 각성이 와요. 인식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대담하는데 똥도 아름답지 않은데 네. 똥 냄새도 고소하고 아름답지 않은데 애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무나 현실에서 진짜라고 느끼는 거지. 마음의 세상에서 다 마음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거지의 마음도 추하다 더럽다가 없고 똑같아. 왕이 지나가면서 안녕 이러면 뭐 나비도 안녕 이러고 거지도 안녕 이러고 애기들 많아 보면 더럽다는 마음이나 고귀하다는 마음 똑같은 마음이잖아. 그냥 마음일 뿐이지. 마음이 평등하지. 똑같지. 그래서 그 마음의 세상을 그린 그림을 보면 평등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그림에 그렸어. 그게 더럽지 않거든. 멋있거든. 아름답거든. 근데 내 그림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보영이가 촬영하러 올라왔어. 나 인스타. 근데 밑에 똥 그림을 그렸는데 큰 호수에다가 똥이란 이름의 물건 해갖고 그렸어요. 큰 붓으로. 근데 멋있는 똥을 그렸거든. 그걸 보고 너무 멋있다고. 똥도 그 자체를 그냥 그 더러움을 가빠있게 인정해주면 그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쳐다보면 멋있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찌질하고 열등한데 인정하면 똥도 멋있는 거야. 마음으로 볼 때는 더러운 내 존재를 딱 인정해서 그래 나 더러운 새끼다 딱 할 때 멋있어. 근데 제일 찌질한 게 뭔 줄 알아? 나 안 더럽거든. 나 엄청 깨끗해. 나 착한 사람이야. 자꾸 이러면 거기서 에라 이런 찌질한 놈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마음을 인정할 때 멋있는 거야. 어떤 마음도 내가 늘 얘기하지 그치? 이게 똥 그림도 그래서 처음 볼 땐 역겹고하지만 자꾸 봐봐. 갑바가 있고 멋있어.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 살 때는 이게 비싼 그림인데 제 무슨 마음이 올라가냐? 불살라 버릴까 이런 마음이 올라. 돈이고 나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네. 살기지 네가. 네, 개살기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지. 어제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똥 그림이 막 귀엽다 그러고 똥 그림 보고 멋있다 그러고 아름답다고 하고. 마음이 예쁘니까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 더러운 마음도 수치도 아름다운 거. 섹스도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데. 아름답잖아. 그리고 빨가벗은 육체를 보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역겹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 목욕할 때 빨가벗은 거 안 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보는 거 괜찮고 같이 보는 거 왜 안 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저 같이 보면 재밌지 왜 그래? 같이 보는 건 안 된대. 내 혼자 막 몰래 숨어서 봐. 더럽다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그런 자기 몸뚱이를 죽이고 싶으면 그러겠어. 내 존재 혼자 몰래 훔쳐보고 남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되게 내 몸을 수치주고 있는 거잖아. 물론 그렇다고 빨고벗고 다니질 않아요. 남이 입는 대로 입지만 뭐 빨고벗었다고 해도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모르지. 제가 존재 수치가 세니까 사실은 어떤 물질화된 거 있잖아요. 그게 육체든 뭔가 돈이든 뭐 똥이든 그런 게 대해서 뭔가 저급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게 이 그림을 사용하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육체는 다 수치스럽다. 그건 버리고 있는 거지. 인정한 게 아니지. 인간이 짐승일 수밖에 없잖아. 물질일 수밖에 없잖아. 그것까지 다 버린 거야. 육신을 보고도 막 다 버리고. 그 짐승 같은 내 존재도 인정해야 되는데 짐승의 수치는 뭐냐면 짐승 같은 자기 존재에 수치스럽다. 그 수치를 인정 안 했다는 거지. 동물이잖아. 밥 먹어야 살고 똥 싸야 살고. 그게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제가 평소에 제가 더럽다는 마음을 너 이렇게까지 쎘나? 생각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그림 온 이후로 뭔가 쓰레기장 우리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거울 봐도 더럽다는 마음 그렇게 구역질이 나고 뭔가 다 막 더러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더러움. 그건 네가 살면서 더럽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버린 거야. 너무 많이 아예 안 본 거야. 안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더럽다는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이 세니까 그게 장에 다 고여 있고 온몸에 고여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기들 가야학이랑 그 경화학이 네. 처음 왔을 때 보면 정말 수치가 온몸에 왜 저렇게 막 근데 너는 외국물도 먹고 네. 경화도 꽤 막 어? 저기 직장생활하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인데 시골에서 콩밥에다 온 진짜 막 그 막 아무것도 모르고 네, 막 네. 수치를 막 떨면서 그냥 네. 수치 속에서 살던 네. 그런 옛날 옛날에 아주 그냥 그 종처럼 살던 한여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그렇게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저렇게 했나 했더니 그 더럽다는 마음이 너무 네. 싫으니까 아예 그 마음을 올리지도 않은 거지. 근데 이제 똥그림을 통해서 다 올라오고 우리 아기들이 살면서 더러움 청산 안 하고 더럽다는 마음은 나랑 거리가 멀고 이렇게 안 본 아기들은 많이 올라올 거야. 저희 엄마도 평생 이 더러운 자기 존재가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결벽증처럼 집을 치웠어요. 계속 치웠지, 그치? 네, 계속 치워. 근데 나는 더러운 마음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청산한 게 오자마자부터 그게 되게 심했어. 나도 결벽증이 심해서 네. 그냥 거의 수세미처럼 내 몸을 밀어대고 그러니까 그냥 샤워하는 법이 없어. 지금은 그냥 샤워인데 옛날에 맨날 때타올로 막 살갗이 벗겨지게 밀어대고 청소를 정말 맨날 맨날 청소하러 태어난 여자처럼 하고 왜 그런지 몰랐어. 조금만 더러우면 속이 뒤집어져서 참을미라는 거를 거의 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참을미를 했으니까 진짜 차 타는 게 너무 막 울렁울렁 그 참을미 심한 아기들이 전부 수치 때문에 그렇거든. 네, 저 비위가 약한 저희 집안이다. 비위 약한 네. 게 그게 수치가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그게 엄마가 어린 시절에 어디 가지를 못해 차만 탄다 그러면 무서워. 다토하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솔잎인가 뭘 따다가 이렇게 갈아갖고 즙을 내준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왜냐면 그거 마시면 좀 덜해지다고. 네. 근데 막 그 정도로 심했거든? 근데 이제 여기 처음 와서 그래서 내가 그 더럽다는 마음에 대해서 네. 비위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특히 음식에 대한 비위가 나는 약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식이 좀 전라도 음식이 걸잖아.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양념이 네, 잔뜩 들고 네. 젓갈 들고 이런 걸 전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담백한 걸 좋아하고 그 정도로 비위가 약하고 잘 토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더러운 마음 와서 제일 먼저 청산했던 게 더럽다는 마음. 저는 생선을 싫어서 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신다. 할아버지랑은 경화랑 저는 막 제사 때 생선 굽잖아요. 정말 엄마 빨리 창문 열라고. 와 정말 잘 안 먹었어요 그 생선을. 비린 것들 있잖아요. 비린 것들에 대해서도 네. 더럽다는 수치가 네. 반응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심했던 게 왜 이렇게 수치가 심하냐 했더니 섹스는 더럽다. 저희도요. 엄마가 혼전 임신하면서 할머니가 더러운 년. 어떻게 젊은 처녀가 너 섹스할 수 있어. 더러운 년. 창녀 같은 년. 이렇게 수치졌거든. 그러니까 그 섹스가 더럽다는 게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아. 그때 그 뱃속에서 당했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충격받았던 게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친구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섹스하는 걸 본 아기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밥을 며칠을 못 먹었던 기억이 나. 구역질이 나고 뭐 그럼 내가 그렇게 더럽게 태어난 애야? 막 이러면서 내 존재가 너무 더럽고 그때 이미 너무 막 그게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그렇게 네가 그걸 더러워하는 게 그게 나쁜 거다. 그런 마음이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게 왜 나쁘지? 막 그럼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 그 한참 더러움을 느끼면서 그게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은 그 섹스 해보고 싶다는 아기들도 있었거든 나한테. 자기는 그거 해보고 싶고 더러운 게 아니야.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뭐 쟤는 이상해 하면서 다 다르구나 나랑 마음이. 그러면서 섹스에 대한 더러움. 오늘 그 어제 너희들이 막 저라고 할 때 네. 그 섹스에 대해서 더럽다. 네, 성에 엄청 대해서 올랐어요. 엄청 올라왔지 않았지. 네. 그 청산을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청산인 것 같아. 저 이제 태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첫째인데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신혼집을 따로 별채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주무시고 삼촌 주무시는 옆방이 이제 신혼집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잠자리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섹스한 게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막 그러니까 성만 들어가면 막 저희 집 자매들이 막 개새기가 올라오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살기로 그러니까 내 여성도 거부하고 섹스도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수치 주게 되고 너무 더럽다 마음이 많이 들어. 그렇지.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전부 섹스를 그렇게 수치 주고 더럽다고 여기니까. 네.
그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거지. 그 마음만 없으면 뭐 그렇게 더럽다고 여기 있고 수치 주지 않는데,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집단 무의식을 이겨내야 되는 공부야.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거지. 진짜 수치스러운 거보다. 그리고 여자 성기가 더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평생 이렇게 여성을 들어간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하셔서 저희를 치마 안 입혔어요. 바지 입히고 머리도 짧게 깎이고. 나는 엄마는 여성을 드러내는 걸 수치 주고, 네. 근데 아빠가 여성을 좋아했어. 그래서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예뻐야 된, 예쁘게 꾸밀 줄 알아야 된다. 여성성을 드러내는 걸 아빠가 좋아해서 그런 교육 때문에 여성성은 드러내고 살았는데, 단 이랬던 것 같아. 그 섹스 자체에 대해서, 네. 혼전 임신이라는 그 수치당한 경험 정보가 섹스에 대해서만 유독.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섹스를 막 하는 그 창녀 같은 나, 네. 너무 수치스럽잖아. 네. 그 애고가 올라 수치를 떨었던 거지. 대학 이후부터 막 섹스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내 존재가 막 수치 자체가 돼서, 그랬다가 또 다 버리고 섹스를 모르는 것처럼 또 그랬다가 또 섹스에 집착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살다가 이제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지. 그게 아, 내가 지금 그 섹스에 집착하는 아기가 더럽다고 하면서 그 더러움을 안 보니까 더러움 자체가 돼서 수치 떨고, 더러움을 수치 떨면서 막 섹스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그걸 다 버리고 더럽다고 아, 예, 수녀처럼 막 성직자처럼 또 그러다가 또 막 집착하다가 막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성빙의가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려간 거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초반에 나는 엄청 청산을 많이 했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지금 우리 아기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힘들게 인생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올라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야. 나 청산을 오래전에 하니까. 네. 왜 그래. 그러니까 참 힘들, 애고들이 힘들었구나. 그때 나이가 떠오르면서 아, 나도 힘들었구나. 참 지금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 성기를 생각하면 너무 귀엽거든.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빨가벗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내가 아기가 된 느낌으로 그냥 귀엽게 걸어 다닐 것 같아. 보려면 봐 재밌니 이럴 것 같고, 섹스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고, 아무렇지 않아. 귀여울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편해. 옷을 입으나 벗으나 똑같은 상태니까 편안해. 근데 옷을 입는 게 감추는 행위가 되는 아기들은 불편하겠다. 감추는 행위로다 옷을 입었을 때 되게 이게 들킬까봐 두렵고, 근데 나는 감추는 행위로 입는 건 아니거든. 꽃가옷을 입는 거거든. 더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감추는 행위는 어쨌든 아니거든. 그러니까 편안해. 들킬까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아기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 참 옛날에 나 그렇게 살았지. 나도 너무 힘들고 늘 두려웠겠구나. 늘 수치당할까봐 들킬까봐 늘 수치당할까봐 두려웠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내가 사이판인가 발리인가 어디 갔을 때 어떤 흑인 아가를 본 적이 있어. 육체가 수치스럽고 더럽다는 아기일수록 자기 육신에 주착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 젊을 때 24, 25살 때 갔을 거야. 갔는데 그 흑인 아가가 정말 복근이, 나 그때 복근 처음 봤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이니까 복근 있는 사람, 지금 아이돌 그룹 뭐 다 복근이지만 없었거든. 근데 여잔데 높게 포니테일로 묶고 하얀 탑티를 입었어. 이렇게 민소매. 그러니까 여기가 배가 드러나고 배꼽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통바지를 딱 입었어. 하얀색으로. 복근이 딱 나오고 몸매가 너무 예쁘니까 순간 너무 집착이 올라오는 거야. 내 몸을 수치 주고 안 보던 아가가 그 수치를 안 보니까 바로 집착이 떠서 가서 물었어. 너 몸 어떻게, 너무 예쁘다. 너 어떻게 만들으니까. 나보고 헬스 하루에 4시간씩만 해봐. 이렇게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다음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헬스를 정말 달걀 흰자 막 7개씩 먹고 트레이너가 나보고 너는 근육이 안 생기는 몸이야. 그래도 나는 그거 안 믿어. 단백질 파우더 계속 먹고 그렇게 막 운동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나도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복근도 생기고 막 이렇게 몸매가 딱 이렇게, 그리고 몸을 만든 적이 있거든. 몸에 진짜 미친 듯이 집착해서 중독이 걸릴 지경이어서 내 몸에 막 그러면서 내 몸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수치가 극으로 가면은 그걸 또 탐닉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내 몸을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난 선포 빙의가 뜬 거지. 내가 그 다음에는 수영장에 수영도 안 좋아하는 애가 왜 가느냐고. 가서 비키니 입고 막 돌아다녀. 남자들이 나 보면 좋아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녀처럼 옷을 입고 나만 쳐다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누가 쳐다봐도 저 남자가 나를 지금 소개를 뚫어지게 보고 있지. 너무 기분 나빠.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올라왔거든. 네. 사실은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두꺼운 옷을 가렸는데 뭐가 보이겠니? 네. 근데 이게 미친 수치 상태로 가버리니까 집착이 뜨니까 아니 무슨 비키니만 입고 끊이는 거 입고 그 수영장을 왜 걸어 다녀? 남자들이 보면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이 미친 비기가 됐.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는 그 또 다 버리고 부대자루 같이 입고 이게 자기 수치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더러움에 집착해서 더러운 짓을 막 하다가 자기가 가장 더럽다고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막 피우는 아가들. 분명 그 아가가 속에는 그 더러운 자기를 안 본 거야. 어떤 자기가 제일 더럽다고 느끼느냐. 섹스 좋아하고 바람 피우는 자기가 더럽다고 느낄 때 그걸 안 보고 버리다 보면 그 에너지가 나중에 올라오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그런 아가일수록 바람 피우는 아가들 보면 막 욕을 하면서 저 더러운 막 이런 똑같은 거야. 몸을 내놓고 다니는 아가들을 내가 그렇게 흉을 봤었다. 그러다가 내가 몸에 집착하면서부터 내 몸은 예쁘니까 보여줘도 돼. 아니 뭐 뚱뚱한 몸이나 삐쩍 마른 몸이나 근육 있는 몸이나 말랑말랑한 몸이나 뭐가 달라. 그게 규정이 너무 웃긴 거야. 복근이 근육이 있으면 아름답고 근육이 없고 물렁물렁한 사람 뭐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 수치스럽다. 그것도 그 마음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 규정이지 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리고 수치를 떨었어. 그러다 여기 와서 이제 그 청산을 막 하면서 그 분별심이 깨지고 그러니까 뚱뚱한 아가들이 막 이렇게 몸 내놓고 다녀도 나는 그게 귀여워. 이래. 아유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면 그래. 많이 보여줘라. 이래. 옛날 같으면 저 미쳤지. 저 뚱뚱한 몸을 어디다 내놓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뚱뚱한데 막 내놓고 다니는 아가들이 있어. 네.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자기 몸을 수치 주고 자기 존재 더럽다고 막 수치 주는 그 마음이 강할수록 보상심리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수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슬픈 애고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수치 주면 수치 줄수록 감출 것 같지. 네. 반대급부로 인정받아야 살잖아. 애고의 네. 목숨줄은 네. 인정받아야 살아. 수치를 많이 당할수록 많이 인정받아야 돼. 네. 그래서 많이 인정받으려고 수치 떤단 말이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정 못 받은 아가들이 네. 예전에 어떤 해외 토핑 어디 보니까 무슨 행위예술을 하는데 네. 빨가벗고 막 뒹굴고 하는 행위예술을 하는데 너무나 사랑 못 받고 수치당하고 인정 못 받은 여자아가들하고 보니까 온몸이 수치덩어리야. 이렇게 수치당했으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수치를 막 떨고 있어. 그러니까 예술이냐 외설이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도 수치당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수치를 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존재의 수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돼 있어. 네. 인정받으려고. 네.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욕구가 가끔 올라오잖아. 네. 수치를 확 떨어버려. 네. 이씨 네. 이렇게 네. 떠는 거야. 그게 그 하버드 대학인가? 거기서는 졸업식에서 남자 아기들이 스트리킹을 한대. 네. 이게 달린대 알몸으로. 그게 매년 행사래. 수치 떠는 거거든. 네. 아니 달릴 거면 달려서 남들이 볼까봐 무서워 달릴 거면 왜 빨가벗니? 수치 떨려고 그러는 거지. 왜? 너무나 세계적인 석학이니 뭐니 해서 너무나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아가들이 네. 거기 가는 거야. 네. 그 인정받고 싶은 아가가 왜 인정받고 싶어서 수치를 너무 당해서 존재의 수치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한번 떨면 시원한 거야. 수치를 한번 떨고 털고 가는 거지.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도 몸뚱이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성기가 달렸어 이렇게. 필연적인 거지. 근데 그걸 인정하고 하면 예술이 되는 거고 네. 자기 수치를 네. 인정하고 하면 인정 안 하면 이제 외설이, 인정 외설이 되는 거지. 수치 떠오르는 게 되는 거지. 구역질을 네. 안게 되는 거지. 저 진짜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기사를 봤는데 영상을 그 여자분 행위 예술가인데요. 자기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무한테도 내 성기를 만져봐라. 그거 분명해. 그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그렇게 행위 여설 하는데 보면서 헐 이게 예술인가? 행위 예술인가? 도대체 너무 막 이렇게 약간 쇼킹했던 게 있거든요. 수치를 떠는 거지. 짐승성의 수치인 자기를
들어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그 수치를 다 버려서 난 더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하면서 떨게 되는 거지. 만약에 진짜 공부됐으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질 않아. 그런 짓을 하면서 못하러 그런 짓을 필요할 때는 하지. 뭔가 남의 분별심을 깨주고 그게 필요해. 네. 그럼 하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지 않죠. 그리고 박스로 가리지 않아. 그럴 바엔 다 벗고. 지금 원하는 데 나 가져도 되고 해봐. 이렇게 되겠지. 네. 뭔가 가린다는 자체가 이미. 그만큼 가리면서 즐기고 싶은 그 에고가 수치를 떠는 거야. 아니 저 이건 예술이야. 자기가 그렇게 성적으로 즐기고 싶은 자기를 수치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거든 수치스럽지 않아 하면서 반대급부로 수치를 떠는 거야. 몰래 즐기면 돼. 섹스하고 남자한테 애무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네. 그런 자기를 수치 주니까 수치당한 그 성빙의 에고가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렇게 애무하고 내 성기 누가 만져도 수치스럽지 않아 하면서 그걸 행위 예술로 포장해서 당당하다고 하면서 그 애고가 인정받고 싶어 수치 떠는데 분명히 어린 시절에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네. 그걸 만진 경험이 있을 거야. 남자 성추행 당하거나 네, 그게 엄청난 수치거든. 내 네. 신체 일부를 네.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만진다는 네. 거는 네. 그때 딱 되게 수치당했다고 느끼는데 네. 그때 즉시 복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하고 당당하게 못하고 수치가 부끄러워서 수치당한 네. 내가 그 수치의 아픔이 부끄러워서 말 못한 애고가 있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 얘가. 근데 얘를 인정을 안 해줘. 이 수치를 더럽다고 하면서 공격해. 네. 이럴 때는 이 에너지가 세지면 자기도 모르게 수치를 떨어. 인정받으려고. 근데 자기는 그 에너지에 딸려가면서 수치를 절대 인정하고 예술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게 되지. 저도 이제 어릴 때 6살인가 그때 동네 이제 그때 기여했던 삼촌이 성추행당한 경험 정보가 있으니까 그게 뭔가 섹스에 대한 극강의 그 몸 자체가 이렇게 딱 닫혀버리는 그게 너무 그게 더럽고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또 막 성욕이 올라오지만 그거조차도 되게 수치주게 되는 게 되게 셌던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나는 외삼촌한테 그렇게 성추행 거의 폭행에 가까운 추행을 당했고 우리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징그러운 남자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삼촌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따랐거든?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주고 방으로 데려가서 막 성추행을 했던 거야. 근데 안에서 문을 거니까 애들이 근데 꼬맹이들인데 참 이상했던 게 어른한테 일러야 되는데 안 일른 거야. 내가 어느 날 야 니네 거기서 뭐해? 그랬더니 저기서 이상한 짓 해. 근데 막 애들이 얼굴이 그 싫은 얼굴이 아니라 서로 들어가고 싶은 얼굴 막 여자 아기들이 거기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엄마 이상한 거기 중국집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번에 갔더니 그 중국집 남자 아기가 잘렸더라고. 네. 뭔가 밝혀졌겠지 그치? 네. 왜 다반사로 그러니까 그런 때 어렴풋이 내가 모르게 나도 아는 거지. 그래서 되게 그 성적으로 그 내 몸에 대한 그런 나도 그 수치가 되게 심했거든. 그래서 어땠냐면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어떤 성적인 그게 참 이상했던 게 자유분방한 섹스를 하고 막 그랬으면서도 성적으로 결혼 생활 때에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쾌감보다는 그 더럽다 수치스럽다가 많이 느껴지고 잘 이렇게 오르가즘 같은 것도 못 느끼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러다가 내 그런 성이 박살난 게 언제였냐면 제비를 한번 만났는데 제비에 걸렸는데 성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 처음 눈을 뜬 거야 성에 대해서. 너무 완전 자유롭고 내가 보기에 적어도 성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았어. 그래서 난 진짜 네. 그 돈을 준 게 안 아까워. 근데 성료를 지불한 거야. 너무 더럽고 내가 수치스러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 한 말이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몸 갖고 왜 너는 그렇게 왜 그래?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때 진짜 애무가 좋고 섹스가 좋다는 걸 처음 알면서 그때 성관념이 박살이 나면서 내 몸을 수치주는 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지. 너 더 큰 수치가 작은 수치를 깰 거야. 정말 내 인생이 수치의 역사야. 수치를 인정 안 해서 정말 수치를 떨면서 이게 자유라고 시몬드 보바르 글을 맨날 얘기하지. 처녀 나는 날마다 처녀로 다시 태어난 게 뭘 태어나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수치를 떠는 인생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진짜 내 수치에 직면했는데 한동안 패닉이라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내 인생 전체가 수치라는 걸 알았어. 당당하게 했다고 하는 모든 게 수치고, 그렇게 막 섹스 자유롭게 했고 막 말했던 게 수치고, 수영장에서 그렇게 내 복근 자랑하고 다녔던 게 수치고, 정말 그리고 온몸을 푸대자루로 감싸고 몸 안 보여주려 했던 게 수치고, 수치가 아닌 게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게 알았어. 더럽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왜냐? 내 수치가 나라고 그 마음을 나로 인정, 더러운 마음이 나라고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다 버린 거지. 그 마음.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 삶의 기본이 더러움을 깔고 있는 건데. 똥안 싸는 인간 나와봐. 어? 더럽다고 누군가 욕하면 나는 묻고 싶어. 너는 안 더럽니? 너는 똥안 싸니? 너는 와봐라. 너 얼마나 깨끗해. 황금똥만 싸고 너는 먹지도 않고 입안에 세균이 가득한데 너는 세균도 없니? 너는 한번 곰팡이균도 없니? 한번 조사해보자. 온몸에 균덩어리로 가득하고 더러움 속에 늘 살고 있는 애고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정말 그 더러움 인정 안 하니까 인정받으려고 더러운 수치를 떨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똥이었다니까. 내 화두가 그때 똥이었어. 쓰레기고 구더기고. 아, 그래서 한 1, 2년 패닉이었어.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한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쓰레기 보고 깨지고 자연이 날 가르치더만. 아, 너희들은 그렇게 맨날 천대받고 쓰레기처럼 살면서도 그러는구나 하면서 내가 진짜 거기서 많이 깨지면서 받아들이고, 왜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나. 무시당하고 수치당할 때마다 이렇게 더럽다는 그 마음, 무시당하는 그 더러운 존재. 그거 올라올 때마다 인정하고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가라앉았지. 가라앉았지만 또 올라와 밑에 게. 그럼 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지.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는데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 빼앗긴 아픔하고 이 더러운 여자의 아픔. 더러운 여자보다 이거는 존재. 내 존재가 더럽다는 존재의 아픔. 저는 엄마 아빠를 봐도 너무 수치스럽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무능하면 이제 엄마는 아빠의 무능함을 수치를 줘요. 되게 열등하지. 돈도 못 벌지. 그럼 또 아빠는 반 아프면서 엄마가 네가 여자니까 성수치를 확정. 엄마가 성수치가 되시니까 여자라는. 그러니까 서로 수치를 주고받는 인생에서 저는 이제 극강으로 수치를 거부하게 되는 인생을 정말 어떻게든 수치 안 떨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살다가 어느 순간 확 나와서 에라이씨 모르겠다. 수치 떨게 되지. 왜냐면 자기 수치를 자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더럽다는 수치 올라오면 이게 내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버리면 상대를 통해서 보게 돼. 나로 투사하는 존재, 특히 부모나 자식을 통해서 더럽다를 보게 돼. 열등하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서 똑같아. 엄마는 자기 수치 안 보니까, 여성의 수치 안 보니까, 창녀 같은 자기 수치 안 보니까 아버지 보고 열등이 무능의 수치를 보고, 아버지는 자기 무능함의 수치 안 보니까 여성성의 수치, 너는 여자가 말이지 이렇게 보고, 우리 아기는 부모들을 보니까 부모의 수치를 보게 돼. 자기 수치를 안 보게 돼. 그 부모의 자신, 나의 열등이와 창녀 같은 여성성의 수치를 안 보게 되니까 부모를 보면서 저런 수치스러운 부모 이렇게 지적하게 돼. 그리고 안 보면 그냥 사라지면 좋지. 그 에너지가 점점 세져. 그 수치 에너지가.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와 수치를 떨어요. 수치 떨면서 떠는 줄도 모르고 미움. 그러니까 수치기를 여러 방향으로 떨어. 어떻게든 미움질을 해. 그 미움이 수치인데 그 수치를 모르게 돼서 그냥 수치 자체가 돼서 남을 욕하고, 제일 미움 중에 제일 큰 수치가 요즘 우리 아기들이 떠는 수치. 앞에서 미워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미워하고 심지어 뒤에서 미워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미움질한 거를. 삼자대면하면 들킬 거짓말을. 눈 뜨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그 둘이 친한데 다 소통하면 나올 거를. 그렇게 수치를 떨어. 미움으로 수치 떨어. 또 그렇게 막 섹스로 아무랑 섹스하거나 섹스로 수치를 떨어. 또는 막 그 절대로 섹스 허용 안 해서 자기를 수치 주고 남편과 부인을 버리면서 배우자를 수치 주면서 수치 떨어. 여러 가지 수치를 막 그렇게 떨고 살지요. 그 수치를 떨어서 괴롭힘을 막 남을 괴롭게 하고 자기도 막 그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떨다 보면 또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또 숨어갖고 그걸 다 버리고 참아. 미움이 두렵다고 미움을 절대 안 봐. 수치 주면서. 그런 아가들이 그 미움의 수치가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미울 때 미워하는 수치를 인정해야 미워할 때 미워하는데 수치를 떨게 돼. 안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 구업을 지으면서 미움질을 하고 이렇게 되고. 성 섹스도 자기 남편이랑 하는 건 괜찮아.
해야 되는데 그런 남편한테는 수치 주고 섹스 안 하다가 바람 피워요. 외간 남자하고는 좋다고 섹스하고 그게 수치인 줄 알아. 수치를 떨어.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는 어떤 행복을 못 느낀대. 섹스랑. 근데 남의 남자랑은 느껴. 그게 수치 아닙니까? 막 이래. 예, 그러면 수치를 떨게 되는 거야. 정말 이 그림 사서 이제 제가 막 전화 쓰기가 통으로 수치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제 스스로 수치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거를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았구나. 엄청난 그, 그러니까 그 가해자 인식이 되니까 또 수치다 할까 두려움이 제가 한 만큼 또 받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또 극강을 죽음의 공포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네. 나라고 인정하고 이게 네. 망고 공포의 길이 험난하지. 수치와 두려움 인정하는 길이지. 네. 수치가 납니다. 이번에 두려움이 납니다. 네. 한동안 했는데 이제 네. 수치가 납니다. 납니다. 해야 돼. 네. 창녀가 나고 섹스해야 되니까 그치? 똥을 맨날 싸니까 똥을 여러분 뱃속에 3kg씩 들고 다니면서 무슨 뭐 똥이 납니다 이걸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분별하고 안 보니까 너무 그냥 수치 떨면서 사니까 네. 본인도 괴롭고 남의 미움을 올려. 수치를 제일 미워해 모든 네. 아기들. 그래서 미움받는 아가들을 봐. 별말 안 해도 막 말만 하면 미움이 올라오는 게 네. 수치를 자기 수치 인정 안 해갖고. 그러니까 옛날과 관점이 많이 달라진 거지. 지금은 수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귀엽게 보여요. 나도 예전에는 내 성기가 정말 아 더러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 수치를 인정하고 나면 귀엽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 그거는 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똥도 귀여워 이렇게 보면 귀엽잖아. 뭔가 더럽다를 깊게 정상이 되면 어떤 만물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임이 이제 그렇지 될 것 같은 받아들여져. 네. 어 귀엽다가 네. 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왜 이런 아가들 있지 수치 심한 아가들 여기서 수치 떨지. 네, 네. 우리 프로그램 중에 분명히 네, 연단이 있어. 네. 자세 자체가 엉거주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네. 다리를 쩍벌해야 되는데 아니 막 똥꼬치마 같은 거 입고 와 막 이렇게 아주 짧고 아 그거라고 막 다리 벌리고 허벅지는 이만한데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수치 떠는 거예요, 그치? 네, 네. 아니, 치마 입을 때는 자기가 뭐 남자친구 만날 때나 입는 거지, 그치? 아무 데서나. 근데 그런 아가들도 수치 떠는 걸 볼 때 예전 같으면 내가 야, 이 녀석아, 이게 하면서 막 혼내켰잖아.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수치를 보니까. 근데 지금 귀엽네. 아주 그냥 떠는구나. 그래, 떨어라. 뭐 이런 화가 안 나고 귀엽네. 아주 네 다리 때 내가 그래도 장난하자. 야, 허벅지 튼실하다, 너. 막 이렇게 하고 장난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유롭게 그걸 받아주게 되고 귀여워 보이는 거지. 수치 떠는 것도 그 애구가 왜 그런지 아니까 그걸 여유있게 보게 되고 과거에 그 수치 떨었던 나에 대해서도 처음에 마음껏 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어 내 인생을. 지금은 귀엽네. 그때 아주 그랬구만. 바람 피고 아이고 아주 난리를 쳤구만.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수영장에 막 이렇게 거의 빨가벗다시피 하고 비키니 입고 돌아다녔던 나도 아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냐 이러니까 그냥 귀엽게 허용되는 수치가 나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돼. 그래야 편안한데 그거 이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용인 안 한다. 아유 투쟁의 삶이지 너무 괴롭지. 수치 떨어야 사는데. 그리고 수치가 인정이 되면 수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경지가 되고 그럼 편안하지. 어떤 수치를 봐도 반응을 안 하니까. 수치를 봐도 반응 안 하는데 아직 이제 헬 엄마가 조금 반응하는 수치가 있어. 난 똥이 더러워서 저 수치 보고 미워하거나 섹스 뭐 이런 거에 반응 안 해. 미움에 반응하지. 미움에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미움 중에서도 내 앞에서 미움 쓰는 건 멋있다고 생각해. 뒤에서 쓰는 그렇지. 당당한 게 헬아님 네. 그거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 새끼가 하지마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가빠이 있네 걔. 이렇게 인정을 해줘. 네. 그리고 내 앞에서 또 꺾 이렇게 내가 혼내자자 탁 꺾는 거 보면 또 그건 더 멋있지. 딱 이렇게. 근데 뒤에서 미움질을 하면서 그랬대. 아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남 흉 보고 하면서 미움질을 하면서 그걸 또 너 그렇게 했냐? 전화하면 잘못했어 해라니. 그건 귀엽지. 바로 미움 수치도 귀엽게 보여. 그럴 수 있지 뒤에서. 근데 거짓말을 해. 제3자 딴 사람한테 말해보면 확인해보면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정말 그 미움이 올라와요. 그 수치 그거는 더럽다, 비열하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비열한 수치. 거기에서 좀 반응하는 것 같아. 더럽다, 아유 더러운
이렇게 딱 올라와. 그게 더러운 인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걸 보고 내가 그때 더럽다고 거짓말하면서 엄마 미움받게 하고 엄마가 이제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을 질투 미움에 시달리면서 아빠한테 싸우고 했던 그런 거 그리고 야비하게 당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미움이구나 그 수치에 대한 미움이구나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얼마 전까지 청산에서 요새는 좀 그게 인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아가들 떠올려도 뭐 그래 귀여워 귀엽지 지금은 그래 그렇게라도 미움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 떠는 애고 너무 두렵다는 거를 내가 이제 인식하니까 좀 내려갔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나는 더 반응을 했던 것 같아 이 섹스나 똥보다 더 근데 이제 똥은 이제 냄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응했었어. 네. 모양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똥 냄새가 몸에서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마스터 아가들 중에도 그 요새 옛날에 보면 방구를 그렇게 낀다는데 네. 그게 개수치라 몸 자체가 수치 덩어리인데 코털 안 깎고 방구 끼는 자체가 뭐 더러운 존재 자체를 자체인 거야. 그걸 너무 인정 안 해서 그 자체 존재가 돼버리니까 더러운 짓을 계속 하고 다녀. 코털 안 깎고 막. 아무데나 방구 끼고 얼굴도 추하게 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도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막 이상한 냄새 나는 아가들 있지. 네. 그 병원에 가면 막 그 막 몸에서 나 자기 냄새 난다고 하는 아가들 네. 전부 수치를 인정 안 해서 냄새가 제일 민감한 거야 수치는. 수치해고 청산할 때 수치 인정 안 하면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서 네. 수치해고가 인정이 되면 그 냄새가 순식간에 바뀌어. 똥 냄새가 꽃향기로 바뀌어. 진짜로 어느 순간 전 아직 많이 청산해야 될 것 같아요. 똥냄새만 나요. 아직 원래 수치 나갈 때 이게 백단열처럼 확이 나가잖아요. 그거가 정화가 되면 네. 나중에 꽃냄새가 나. 지금 요즘은 좀 거부감이 덜해요. 근데 네. 청산이 다 되고 나면 네. 이 똥 그림을 보고 내가 원하면 똥냄새도 맡고 네. 원하면 꽃냄새도 맡고 다 맡아. 그 자유롭잖아. 내가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은 그걸 다 맡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일부러 똥냄새 맡으면서 그려. 왜? 맡아야 되니까 우리 아기들이. 그래서 더럽다를 청산시키려고. 근데 어제 그림은 좀 청산이 되고 있는 신호야. 멋있었어요. 우리 아기의 바나나 똥 이런 건 바나나 냄새를 네, 맡으면서 네. 그렸고 딸기우유 똥은 딸기우유 냄새 맡았고 똥이라는 이름의 물건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 약간 네. 그 갑바 있는 그 멋있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렸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 더럽 똥도 네.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똥을 보면서 더럽다는 마음으로 투사해서 쟤를 더러운 존재로 규정할 뿐이지 똥도 바나나 우유도 될 수 있고 딸기 우유도 될 수 있고 카리스마도 있을 수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꽃향기 나는 똥도 그렸거든 네. 꽃향기도 날 수 있다 그건 마음 세상에서 자유롭다 네. 마음 세상은 현실에 갇혀있는 애고들한테만 똥이 똥냄새로만 맡아지는 거야. 똥이. 네. 그게 가짜인 거야. 근데 모든 애고들은 꽃향기 나는 똥이 가짜라고 느껴. 하지만 그게 리얼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꽃향기 나는 똥 그렸는데 그걸 그 똥을 사는 아기는 분명히 꽃향기를 맡을 거야. 똥 그리면 다 향기라나. 나름의 딸기우유 똥도 분명히 딸기우유 냄새가 난다. 바나나는 더 많이 나. 진짜야. 맡아봐. 그러면 가짜구나. 이 냄새도 가짜구나를 알아야 돼. 냄새도 마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 똥은 그렇게 꾸리지 않아. 맞아. 그렇지? 신생아나 보면 막 똥냄새 맡고 막 건강 상태 확인하고 얼굴 잘 쌌네. 우쭈쭈하잖아. 우쭈쭈하잖아. 네. 그거 귀여워하잖아. 자기 애기 똥은. 네. 그게 분별심이야 벌써. 자기 애기에 대해서는 다 사랑스럽다고 느끼니까. 애기 똥은 안 더럽잖아. 그게 더러움이 이게 가짜인 증거야. 내 마음에 따라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제 그렇게 똥 그림을 많이 그린 거야. 자 이제 봐봐. 아직도 똥 냄새 나냐? 아니요. 이제 안 나잖아. 네. 좀 더러움이 분리가 됐어요. 이 더러움이 이게 마음이랑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진짜라고. 네. 그래서 똥 보면 더러운 게 진짜 네. 같고 바람 피고 이상한 여자면 네. 저 더러운 여자. 더러움의 마음의 존재야. 마음이란 그 존재를 그걸 수치 주면서 나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걸 밖에서 더러운 존재에 심하게 반응한 거야. 더러운 존재란 없어. 더럽다는 내 마음만 있고 네. 더럽다는 마음도 내가 수치 주지 않고 인정만 하면 깨끗한 마음이랑 똑같아. 더러운 마음이 오히려 네. 더 예술적일 수 있다니까.
너무 깨끗하면 예술적이지가 않아요. 그 왜 그 예술가 중에 또 이름 뭐지? 그 변기를 이렇게 했던 이름 뭐더라? 디샹. 샘이라고 해서 올렸잖아. 네. 근데 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 예술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움과 그 더러움, 아픔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 변기를 보면 대부분 더럽다는 마음을 올리거든. 네. 근데 그 더러움도 인정해서 인정하면 아름답다. 샘이라고 붙여. 샘은 아름답잖아. 제목을 샘이라고 붙였다고. 그러니까 예술이 된 거야. 그걸 변기를 갖다 놓고 변기라고 했으면 예술이 아니야. 그냥 더러움을 더러움으로만 봤으니까 예술이 아니야. 자, 예술가라 마음을 인정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강하게 나올수록 예술가야. 똥을 멋있게 볼 수 있고, 똥을 예쁘게 볼 수 있고, 귀여운 똥을 볼 수 있고, 이래야 돼. 변기를 더러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건 일반인의 시각이야. 예술가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맑고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아름다움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샘이란 이름을 붙인 게 이미 예술인 거야. 갖다 놓고.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변기를 갖다 놓고, 남자 변기. 뭐 이래서 봐. 그럼 뭐 예술이냐? 되게 중요한 거야, 제목이. 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 그거를 통해 예술이 탄생하는 거야. 그냥 내가 행위예술가 아까 얘기했지. 네. 박스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거기다 손 넣어서 자기 성기 만져보라고. 그게 예술이 될 수 없었던 이유. 자기가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행위예술의 퍼포먼스에 제목을 안 붙였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는지를. 당위성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창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예술이 되지. 내가 창녀 마음 느끼면서 창녀. 창녀를 인정한 거지, 그치? 뭐 예술가라든가 뭐 꽃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그 수치 빙의가 떠서 그냥 한 거야. 확고하게 그 마음을 보는 어떤 관점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시키고 내가 인정한 행위를 보여준 게 예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헬엄마 그림은 무죄가 없어. 다 분명한 이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은 이 마음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걸 보여주고 당당하게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들 마음도 이거야? 인정해봐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예술이고 그 더러움이 그래서 되게 아름답지. 그래서 헬엄마 그림은 더러움이 많아. 이거 봐 밑에 막 시커멓게 칠하고 막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러지 않아. 아프고 더러움이 돌잖아.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 더러움을 인정해야 아름다움이 나와. 그래서 만약에 제목을 안 붙였으면 그 샘일이라는 제목 안 붙였으면 예술가가 아닌데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샘을 본 거야. 아름다움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린 그림의 제목이 있어. 눈 안에 똥을 그리고. 네. 그 제목이 뭐냐면 더러운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야. 그게 예술가의 눈이야. 아름다운 곳에서도 더러움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할머니의 다 이렇게 굽고 이렇게 해지고 이런 손이 되게 거칠고 추하고 손톱에 다 때가 끼고 농사일 많이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 내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잡고 운 적이 있어. 그걸 보고 너무 아픈데 아름답고 뭐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예술이고 뭐가 없었어. 초등학교 때 그냥 우리 엄마 할머니 손이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할미 손 만지지 마 이거 더럽고 이거 거칠어. 그런데 나는 우리 할머니 손이 제일 좋아하고 만졌어. 예술인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이름을 붙여서 그걸 뭐 미술이든 행위예술이든 조각이든 표현했다면 예술인 거야. 우리 할머니 손하고 이렇게 그리면. 그치? 그치만 그게 더러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야. 하지만 그와 반대로 손톱이 이렇게 길고 매뉴캐치라고 아주 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손이 있어. 되게 아름답지? 하지만 그 손은 더러워. 세상 사람들이 해준 밥을 먹고 세상 사람들의 친세를 지면서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던 손.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그 남편이 나보고 내가 이제 약궁이를 많이 하면 알약을 많이 만져. 그럼 그 가루 때문에 이제 손이 막 다 투고 되게 거칠어지니까 되게 서운해하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야. 내 손을 잡더니 옛날엔 되게 고왔는데 이렇게 거칠어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쁘지 않아? 그랬더니 옛날이 훨씬 이뻤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예쁘지. 나는 그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우리 남편의 손이 막 그렇게 곱고 막 이런 거보다 거칠고 농사짓고 막 이런 눈이 더 아름답잖아.
그 땀 흘려 그 손이 아름. 난 내 손이 그래서 한 번도 부끄럽거나 누구는 이런 아기들이 있더라고. 약사들끼리 뭐 아우 난 손이 부끄러워서 이게 그 왜 부끄럽지? 나 이해가 안 가. 너무 아름답거든 난 내 손이. 매끄럽고 이렇게 고운 손보다는 훨씬 거칠고 일하고 그런 손이 아름답다고 느끼거든. 아름다움이 꼭 아름다움만 있나? 더러움과 추함이 있잖아. 그 더러움이라는 거 냄새라는 게 왜 더러워? 그렇게 남이 힘들게 한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사는 그 마음이 더럽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더러움의 기준을 다시 잡아야 돼. 똥이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이상한 거야. 아가. 마음이 더러운 거야. 마음이.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명언인 거야. 안식일에 저기 막 제자들이 벼 이상이나 이런 걸 훑어갖고 막 과일도 따먹고 하니까 네 제자들 더럽다. 손도 안 씻고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했잖아.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이게 그러니까 말은 마음이야지 더러운 말이야. 남을 수치주는 말 더러워. 더러운 마음이야. 남을 수치주면서 미워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거지. 그 마음을 모르고 인정 안 할 때 더러운 거지.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럽고, 그렇지? 그래서 헤라 엄마가 내가 왜 나는 저런 똥이나 저런 거보다 더 그렇게 뒤에서 미움 쓰고 그런 애기들을 더 더럽다고 느낄까 했더니 그들의 마음 씀이 더러운 거야. 한때는 도반이라고 여겼던 아가들을 막 미워하고 수치지고, 한때는 따르고 존경한다고 했던 스승에 대해서 막 미움질을 하면서 그런 자기가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더러움을 너무 버려서 그런 자기 존재가 더럽다고 느껴. 나는 내가 제일 더럽다고 느낄 때가 그때야. 뭐 똥꼬 뭐 이런 거 안 더러워. 뭐 침 뭐 이런 거 안 더러워.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을 느끼고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움 쓰고 수치 쓰면서 그것도 모를 때 그럴 때 내 존재가 더럽지. 스승이라는 탈 뒤에 숨어서 내가 혹시 그렇게 수치 떨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자각하려고 해. 그게 더러움이야. 응? 마음을 감추면서 교묘하게 비열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게 더러움이야. 세상이 더러움이 꽉 찼어. 깨끗하게 청소하면 깨끗해? 마음의 더러움이 꽉 찼어.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해서 난 맨날 수치지고 미움질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빼앗는 탐욕 인정 안 해갖고 자기는 아니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남은 수치지고 너는 더러워. 너는 더러워 할 때 더러워. 그 말. 그게 더러운 거야. 아가들. 그걸 잘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더러움이 나라고 인정할 때 더러움도 더 이상 더러움이 아니고 진짜 더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현실의 애고들은 진짜 더러움을 못 봐. 지가 얼마나 더러운 짓 하는지 몰라. 남을 수치주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하면서 남의 거 뺏고 싶은 자기 마음 인정 안 하고 상대가 내 거 뺏을까 봐. 상대 공격하고 하면서 왜 다 더러움인데 그런 더러움은 더러움을 안 보고 진짜 안 더러운 걸 더럽다고 하면서 막 그걸 막 이랜다. 더러움을 인정하면 더러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더러움을 진짜 닦게 되는 거지. 마음을 닦게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됐어? 아까? 네. 오, 밥 얼마나 아름다워. 진짜 아름답지. 오케이? 그, 네. 응. 엄마 아빠의 수치는 그건 더러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야.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었어. 남자처럼 그렇게 하고 무능한 아빠 대신 일하고 그러냐고 자기 여성성 버리고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우니까 그걸 인정하면 도망갔을 거야. 니네 키울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기 때문에 수치가 아니고 그 더러움이 아니야. 아픔이고 그런 자기 수치를 인정 못하니까 너희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아빠도 무능하고 싶어서 무능했나? 어떻게든 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릴래다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걸 니네가 수치준 그게 수치지. 그게 그걸 더럽다고 수치주고 수치스럽다고 한 그 수치는 가짜야 아가. 네가 아빠가 인정해줘야 돼. 할 수 없어. 그냥 아픔이야. 아빠의 아픔일 뿐이야. 근데 네 수치를 안 보고 네 더러움을 안 보니까 그걸 밖에서 본 거야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수치스럽고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겨. 남의 수치 보고 내 수치 인정 안 해주는 그 자체가 더러움인 거 보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으면 더러운 것도 없고 그걸 더럽다고 분별하는 내가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수치 주고 나의 내 수치 주는 내가 수치스럽다는 거
각성이 온다 이 말이야. 분리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헤라 엄마의 그림이 예술이니요. 마음의 세상에서 그걸 다 인정하는 거야. 똥도 귀여울 수 있고 바나나 냄새 날 수도 있고 진실 그게 진짜야. 마음의 세상에 똥은 똥 냄새나. 아 그거 가짜라니까. 그건 분별심 물어본 거. 그래서 그 제목 붙이는 거, 헤라 엄마의 제목 붙이는 건 중요한 거야. 그 내가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사물에 대한. 그거 없이 그냥 막 하는 건 수치 떨고 있는 거지. 예술이 아니고. 분명한 나의 마음의 시선이 존재해야 되고 마음의 시선이 존재하되 그거를 인정하고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본 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네. 그냥 수치 자체가 돼버려서 하니까 네. 보는 사람의 수치를 다 올려. 그러니까 네. 청산시키기 너무 좋은 영화야. 그걸 인정한 사람이 영화를 촬영했으면 그렇게 올라오지 않거든. 네. 근데 그 아기가 촬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거야. 근데 어제 니들 영화 볼 때 어제 이제 진주랑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엄마 뭐 다음에 그림 그리고 나면 뭐 할 거야? 막 이랬는데 내가 나 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를 찍고 싶어. 그랬어. 왜냐면 그 영화가 인생을 그리는 거잖아. 근데 영화를 찍으면 많은 사람에게 너무 파급력이 있을 거고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나의 관점에서 본 영화가 그러니까 출연진에서 니네지 니네를 출연시켜서 니네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내가 연출 감독하면서 스토리를 마음 공부를 하는 인정하는 그런 스토리로 하는 거지. 인생사가 다 들어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예술이 진짜 예술 작품이 될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근데 그런 영화를 찍고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 네. 연출도 하고 막 카메라 돈도 많이 들잖아. 네. 그래서 헤라 엄마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너희들이 네. 공부 다 돼서 여기 영채마을이 유명해지면 그때는 헤라 엄마 영화 감독 할지도 몰라. 네. 연출 각본 뭐 감독하고 니네가 출연해서 우리의 그 마음 공부 일대기를 한번 내가 너희들을 다 알잖아. 니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으니까 너희들이 한 모든 뻘짓을 다 밝혀서 개수치를 밝히고 인정하는 과정을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적나라하게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영화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영화도 그게 예술이잖아.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근데 되게 아프고 힘들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실도 그걸 아름다움의 시각에서 보고 또는 아름답기만 하다고 느끼고 이게 좋다고 느끼는 그거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그건 더럽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게 그 극과 극이 통합돼서 이렇게 딱 그 관점으로 봐주고 그걸 공감시킬 수 있을 때 예술이 되는 거야. 실제 그걸 또 치유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영화라는 장르도 되게 매력 있구나. 예전에 나는 영화에 심취했던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작가, 그 감독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영화를 네, 보면 네. 그 시선이 예술인 거야. 근데 그 시선이 얼마나 날카롭고 네. 아픔 속에서 사랑을 보고 네. 더러움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네. 그리고 아름다움 속에서 그 수치와 그 아픔을 보느냐 그걸 보고 그걸 통렬하게 그 간극을 좁히면서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더군다나 거기에 감동과 눈물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치유까지 해낸다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우 그거 참 매력적이구나 싶었어. 우리 이제 영화 배우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출연을 해서 너희들 잘할 거야. 무의식 정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응, 거기서 또 헤라 엄마 또 리얼로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가 나오는 거지. 막 거기서 진짜 막 하면 재밌지.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했는가? 인생은 예술인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 순간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네, 네, 매 순간이. 내가 어떨 때 막 화려하게 옷을 입을 때는 난 내가 영화 배우 같아. 네. 난 내가 착각한다니까. 내가 저기 그림 그릴 때는 진짜 막 여기 막 뭐 묻히면서 그치? 하녀처럼 막 하녀 짓을 하고 하녀 마음을 할 때 있다가 부산 백스코 가서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때는 정말 무슨 영화 배우 막 작가 막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라고 나한테 내가 생각하고 하니까 뭐 이런 마음의 세상이 진짜 아니겠어? 그러니까 마음의 세상에 살아야지. 그건 너는 지금 거기 갇혀 있는 거야. 네. 똥은 더럽다는 그 분별심에 갇혀 그게 진짜라고 자꾸 믿고. 요것도 이제 이제 아주 그냥 가빠이 고상한 똥이 됐어 이제. 네가 그 인식을 했어. 네. 요거는 에스프레소 향이 날 것이다. 에스프레소 향. 이거는 에스프레소 향이 날 것이야. 똥 그림은 똥에 그 더럽다고 느낄 때 가장 후각을 자극해서 그렇거든. 똥 그림은 냄새가 이제
향이 나게 될 것이야. 에스프레소 냄새와 이 시리즈들은 전부 에스프레소 냄새와 내가 그 버터 향 나는 네. 크루아상 뭐 이런 냄새 바게트빵의 효소 냄새 이런 냄새를 나게 그린 그림이니까 처음엔 똥 냄새가 나다 나중에 치유되면 그런 냄새가 날 것이고 어제 똥들은 각양각사 꽃 향기, 라벤더 향기,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향기 뭐 여러 가지 날 것이야. 초콜릿 향기 뭐 이렇게 쫙 날 것이야. 그리고 그 똥이란 이름의 물건에서는 먹 냄새가 나요. 먹 동양의 먹 냄새가 나게 그린 거야. 갓바 있는 선비의 냄새지.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 선비의 냄새. 그 검은 똥. 검은 똥. 네. 카리스마 있잖아. 갓바 있지. 멋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일 뿐이야. 똥이 멋있다고 하면 이상한데 진짜 멋있잖아. 네. 멋있는 마음이잖아, 똥이. 그러니까 똥 존재 자체를 규정해서 똥은 더러운 마음이야. 아니야. 더럽다에 갇혀 있는 거지. 똥도 네. 이렇게 멋있을 수 있잖아. 옛날에 조주 선사가 무자를 없을 무자를 딱 그러고 이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은 거랑 같은 거야. 내 그림은 있냐 없냐. 있지. 무자 썼으니까. 하지만 없을 무자니까 없지. 네. 똥은 더럽잖아. 네. 그렇지만 안 더럽잖아. 멋있잖아. 네. 그 같은 거지. 조주선 진짜 엄마의 그림이 대단한 게 뭔가 무의식에서 우리가 고정관념, 관념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깨잖아. 예, 네, 그걸 확 박살내버리니까. 네. 분명 똥이니까 더럽다가 있어서 그러니까 안 더러워. 멋있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똥은 더러워야 되는데 왜 멋있지?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인정해버리게 하는 조주선사의 무자랑 같은 거야. 내 그림이. 근데 조주선사의 그 무자는 그 공부하는 아기들을 위한 거라면 네. 나는 지금 현대인에게 필요한 조주선자의 무자를 내민 거지. 마음에 관심 없는 아기도 그림은 관심 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기마가 그 올케인가? 누구 뭐 지난번에 온 아기 중에 일반인 아기 중에 그림 색깔이 예쁘다고 이태리까지 여행 가서 프랑스인지 이태리까지 가서 거기 그림이 색상이 예쁘게 썼다고 구경까지 하고 온 아기가 왔잖아. 내 백스코에. 네. 근데 내 색깔이 이태리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시중에 나온 물감 써놔도 똑같이. 근데 왜 아름다울까? 내 손에서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나오네. 왜? 아름다움의 눈으로 모든 걸 보거든. 그러니까 똥을 그려도 뭘 그려도 아름다워. 아름다움의 눈으로. 그러니까 더러움을 그려도 더러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는 거야.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아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울 수밖에. 색깔이 다 아름답잖아. 색깔뿐이 아니라 하여튼 아름답잖아 마지막은. 그치만 아프잖아 또. 그게 흉측하잖아 또. 다 들어있어. 그 마음을 다 담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분별심을 이제 깨는 도구지. 자, 똥 시리즈 어땠습니까? 아 진짜 이게 아 더러운가 아름다움을 보는 제 눈이 문제였구나. 그렇죠. 그 마음의 눈. 네. 그리고 실제 더러움이 뭔지 알아야 돼. 네. 그 마음을 아픔을 인정 안 해주고 수치주면서 네. 더럽다고 하는 거. 진짜 수치를 몰랐구나. 진짜 수치와 더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주제예요.